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절 차장님. 자, 조선업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하면서 조선 기자재주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전일 그 삼성중공업에서 한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3조 3,300억 정도의 LNG 운반선 수주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장중에 5%까지 올라갔다가 장 끝났었을 때는 어쨌든 이 상승 보훈을 다 반납을 하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일 시장 자체가 워낙 급락했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이제 글로벌적인 수요가 상반기에 몰려서 상반기에 다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제 LNG 글로벌적으로 LNG 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수요가 많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LNG 선에 대한 수준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주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수주에서 이제 완공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이 몇 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에 매출과 이익에 대한 이 변동성이 상당히 지금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 단순히 이제 수주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주가가 좀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향후 이제 실적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잡히는지까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 조선업이나 그러니까 조선주들이나 건설적으로는 약간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기는 하지만 조선 이제 기자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의 이제 수주가 이어지면 매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에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이택 같은 종목들, 이 조선 기자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쨌든 수급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수주가 나왔다고 해서 조선주에 접근하는 1차적인 생각 말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 수주가 나왔다고 해서 수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맞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자, 우리나라에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관련주들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참 이런 테마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이 어저께 대거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블루베리 NFT가 상한가에 진입이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일단 다시 한번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천연두와 비슷한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 그 일남에도 두창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두라고 현재 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그 항체가 3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천연두 백신을 마지막으로 맞은 게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시기상 보게 되면은 현재 한 30년 정도 현재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항체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보통은 뭐 한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잠복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일단 독감과 비슷한 증세, 그러니까 오한이라든지 그리고 뭐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게 되면서 가볍게 이제 끝이 나는데 이게 조금 심해지게 되면 아시다시피 수포라든지 생식기라든지 쪽으로 발진, 그러니까 수포 같은 게 발생되게 되면서 중증으로 좀 전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력과 좀 연관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면역력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거는 그 제 뇌피셜인데 빌 게이츠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 천연두 테러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위터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현실화가 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FDA에서 그 키메릭스 천연두 치료제 템백사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6월 7일, 그러니까 작년 6월 달 경인데 이거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게 이게 승인이 났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블랙록이라는 그 대표적인 어떤 자산운용사가 주요 주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빌 게이츠가 좀 자금을 지원했던 또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음모론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참고를 좀 참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자칫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간 상황이죠. 한 99% 끝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바이러스 공포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전과 같은 그런 락다운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일단 오늘 원상의 두창 관련주를 또 이슈로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종목 중심이었던 얘기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제가 아는 내용들을 중심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원상의 두창 관련해서 나오는 종목들이 비코 바이오메드라든지 HK 이노인이라든지 블루베리 NFT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HK 이노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천연두 관련돼서 현재 또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면역력과 관련해서 건기식을 만들고 있는 이 콜마 BNH 이런 회사들도 추후에는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관련 백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뭐 진단키트 백신에서 뭐 치료제라든지 쪽으로 옮겨갔듯이 마찬가지로 면역력 관련된 종목들도 앞으로 원숭이두창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숭이두창 상황과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혁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원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2차전지 양극재, 금극재 쪽 업체에 이제 열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대주전자재료, SK머티리얼 등 2차전지 소재 회사의 대상으로 이미 이제 레퍼런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고, 현재 이제 주요 고객사는 포스코 케미칼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장중 공시에서도 포스코 케미칼 쪽에 양극재 소속로 매출이 나왔다는 공시가 나왔는데 2021년 전체 매출의 70%에 가까운 약 440억 정도의 이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약 14%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공급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눈에 띄게 나홀로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최근에 어쨌든 이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는데 원준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슈에 항상 그 리스트 향후 이제 무상증자 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 중에 리스트가 계속 꼽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1분기 기준 유보율이 2만 390% 정도가 되고 있고요. 총 발행 주식이 502만 주인데 그중에 이제 대주주랑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지분이 60%이기 때문에 유통 수량이 약 40%인 약 2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당히 흔히 말하는 이 유통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절주에 분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무상증자 관련된 구시가 나올 수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이어서 최근에 좀 매수가 좀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향후에도 어쨌든 이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이어서 13만 6천 원 정도대의 가격에 있는데 단기간 내 17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한번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한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인 17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이 최근에 급등했었던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하면 손절가 라인은 12만 원 선으로 잡아보셔서 12만 원을 하회하면 한 번은 매도하셨다가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관심주로 원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원준은 어제 장 중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공시를 했고요. 무상증자 관련주로 부각된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저는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LCD 광학필름 기업인데 최근에 조금 메타버스 기업으로 조금 변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좀 관심적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과 스마트 글라스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있게 되면서 상한가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 지금 XR 글라스를 하고 있는 XR 글라스 관련된 기업은 세 개를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MS, 메타, 애플. 애플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MS 아니면 구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뭐, MS일 가능성이 저는 확률이 한 80% 넘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은 뭐 MS지 않을까, 마이크로소프트라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스마트 글라스 기초 기술을 개발을 완료를 하게 되면서, 이제 LCD 광학 필름 기업에서 메타버스 디바이스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LCD에서 OLED TV로 넘어가게 되면서 광학 필름 시장이 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캐시카우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새로운 캐시카우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 글라스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한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필름이 부착된 광학 모듈을 2023년 내년부터 현재 양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제 양산이 진행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주가는 그 이전에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 일단은 뭐 신한인터테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천안 공장에 200억 정도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 스마트 필름이 부착된 광학 모듈 생산 라인을 현재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이제 3년 내 5천억 정도 매출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아시겠지만 XR이란지 VR 기계들이 많이 이제 상용화 될 건데 지금 3D 안경이란지 그리고 XR 관련된 글라스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어지럼증, 그러니까 자꾸 약간 멀미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신한인터텍 같은 경우에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945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 같은 경우는 2,850원에서 2,95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글라스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한 신화 인터텍 관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